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을 할까 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북한과도 일본과도 관계가 좀 껄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앞으로의 남북관계, 한일관계가 관측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박 대통령은 북에 대해서는 핵포기와 인권 문제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 반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가 좀 낮았습니다. 자, 우리 외교부가 구상하는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지금부터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정말 오랜만에 방송 출연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연결을 해보죠. 아,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유엔총회 아마 돌아오셔서 결산을 쭉 하셨을 텐데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 이제 유엔총회는 이례적으로 그 아주 정상회의가 많이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안보리 정상회담도 참석하시고 예. 또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또 주제까지 하시고 또 이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이제 저희 대외정책 전반에 대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죠. 기후재정세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 의장직을 맡으시면서 정부와 민간에서 한 2천억 불 정도의 그 기후변화 관련된 그 기여금을 저희가 서약을 확보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당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도 북핵 문제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통일 정책 안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을 이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조연설에서 북한 관련된 발언을 놓고 특히 인권과 관련된 발언을 놓고 북한의 반응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다. 남북 대화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반응 나왔습니다. 어떻게 인권 얘기를 해서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 꼬인 건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제 반발하느냐 여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허. 왜냐하면은 이제 인권 문제는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는 예. 더 이상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아주 보편적인 가치 문제고 또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쉬쉬하고 뭐 덮어주고 이런다고 덮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게 국제사회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흐름이군요. 근데 총회 기간 중에 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회의라는 걸 따로 열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북한 대표가 우리도 참석하고 싶다 희망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여기에 좀 참여를 시키는 건 어땠을까요? 그 북한 인권회의의 그 성격 자체가 바로 그 이제 유엔 인권 관련된 결의라든가 예. 이 COI라고 이제 북한 인권 관련된 그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요. 예예. 이 보고서의 그 건의를 이제 준수하는 존중하는 국가들의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초청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도 당사자니까 좀 나와서 어떻게 뭐 해명이라도 할 기회를 주거나 이랬으면은 북한의 지금 반발이 좀 덜하진 않았을까. 우리와 미국이 예. 거부했다 이런 얘기까지 돌면서 괜히 남북관계가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예, 북한이 그렇게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은 어차피 이제 11월경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예. 그때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될 것이고 또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도 그러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이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 자꾸 여쭙는 게 남북관계 어떻게든지 좀 풀려야 될 텐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요.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지금 5.24 조치를 좀 해제해달라 이런 요구 조건들을 내걸고 있는데 당근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들어줄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은 이제 북한의 책임 있는 그 조치가 따라야지만 이제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군요. 예. 예. 상당 기간 그럼 이런 냉각 상태가 지속이 될 수 있겠네요.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당연히 이제 또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겠죠. 예, 윤병세 외교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한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번에 유엔 총회 기간 동안 그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원래 예정에 없던 걸 일본이 급하게 요청을 했다고요? 되게 다자회담,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저희가 항상 그런 양자, 한일간 양자 회담이나 접촉을 갔는데 이제 열려 있습니다. 예. 다만 일정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본 측이 좀 강하게 요청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시간을 내서 좀 잠깐 만났습니다. 예, 뭐라고 하던가요? 아베 총리가 친서도 보내고 외교 장관이 만나자고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상당히 지금 한일 관계에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양국이 저 서로 모두 그 내년도가 이제 수교 50주년이기 때문에 막 그러한 수교 50주년에 이제 맞춰서 좀 좀 더 관계를 더 개선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인식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예. 예.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양국 관계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역사 문제, 특히 이제 우리 그 중에서도 이제 상징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예. 일본 측이 좀 진정성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막 그런 것이 좀 진전이 되고 나면은 또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네. 한일 정상회담을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장관님께? 뭐 한일 정상회담 문제가 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인 컨텍스트에서 볼 때 그런 양국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그럼 이번에도 이야기 나누면서 그 컨텍스트 어떤 흐름으로 볼 때는 한일 정상회담 당연히 요구를 하는 거죠? 뭐 그러한 예. 그 희망과 기대는 항상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거죠. 우리의 답변은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만 관계 발전, 정상회담 가능하다. 이런 입장 뭐 맞는 거고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또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게 우리가 뭐 대화를 위한 대화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좀 먼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 여건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여건이 좀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나요? 어떤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우리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55분이 이제 되게 평균 연령이 90세가 다 돼가시는데 많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지금. 예. 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분들 피해 당사자들이 또 납득하시고 또 국제사회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가 바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고 보상 부분도 할머니들이 원하는 만큼 뒤따라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인가요?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지금 현재 한일 양국 외교부 이제 국장들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협의 결과를 지켜보시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예. 생각하는 그런 걸 포함해서 예. 합리적인 그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나 됐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퍼센트로 대충 따지자면요? 그 뭐 원래 외교관들은 이제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걸 이제 절대 금기로 하고 있죠. 아 그런가요? 국민들은 예.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좀 속 뭐 시원한 감은 있는데요. 뭐 기상도로 따지게 되면은 아직도 이제 그 이 구름이 꽉 그 끼어 있는 상태에서 예. 그 햇빛이 날려면은 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일본 측에서 정치도자들이 이제 그 성의 있는 이제 그 태도와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막 그런 구름도 이제 서서히 제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구름이 꽉 꼈군요. 해 안 보이게. 뭐 과거에 뭐 더 심하게 이제 뭐 천둥 번개가 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요. 예. 또 지난번 이명박 정부 말기에도 그랬고. 그렇죠. 뭐 지금 예.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는 그쳤지만 여전히 먹구름은 낀. 알겠습니다. 한일 그 아까 진정성 있는 조치 말씀하셨는데 진정성 있는 조치가 그럼 없으면 한일 정상회담도 절대 없는 겁니까? 뭐 일각에서는 자꾸 뭐 정상회담이 이제 있으면 뭐 아주 좋아지는 거고 없으면 나빠지는 거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상징적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네, 이제 꼭 정상회담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사회정부 때 이제 우리 정상회담 많이 했고 또 지난 정부 말에도 이제 정상회담 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더 아주 악화된 그런 상황으로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잘 준비된 정상회담,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정상회담이 돼야지. 그렇죠.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간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그러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정상회담이 뭐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조치도 없는데 서둘러서 정상회담부터 성사시킬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세요. 예, 모든 것은 이제 우리 과일도 자 무르익어 가지고 이제 떨어질 때 먹어야지 자연스럽게 예. 네, 맛있게 먹는 건데 오늘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 뭐 무리하게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것도 안 좀
자연스럽지 않고요. 여론이라든가 또 이제 국제사회 이런 그 분위기가 다 이거 다 이제 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종합적으로 다 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병세 외교부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잠깐만 이걸 좀 여쭙고 가야겠네요. 네네. 요즘 세계의 관심이 IS에 쏠려 있습니다. IS, 이른바 네. 이슬람 국가라고 불리는. 우리 정부도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인도적 지원 외에 다른 지원도 검토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이미 이제 대여주를 발표했습니다만 한 520만 불 정도의 예, 그 예. 인도적인 지원을 했고요.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하. 당장 시급한 거는 저쪽에서는 뭐 이런 그 IS로 인해서 이제 피해받는 난민들이라든가 예. 아직 그런 이제 그런 인도적인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군사적인 지원까지도 뭐 이 상황이 악화된다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현 시점에서 뭐 그런 문제를 너무 이제 앞서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IS 조직원 중에 한국인이 들어있다라는 CNN 보도가 나와서 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외교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지요? 아, 물론이죠.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자마자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 이제 참여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국 사람이 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아직 나라는 없습니다. 아,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다 수집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 물론이죠. 그런데 물론이죠. 한국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무쪼록 우리 외교 참 지금 동북아시아 상황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외교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요. 슬기롭게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능동적으로 얘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